네, 안녕 여러분.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로 에블랜을 혼자 보게 되었습니다. 제가 살다 이렇게 에블랜에서 제가 그림을 전시하게 되었네요.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. 그래서 오늘 테니가 직접 제가 그리는 판다 사진을 그 전시회를 보러 왔습니다. 많이 기대되네요. 근데 지금 산 너무 많아서 살짝 부끄러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왔어요. 오늘 바우하우스 보러 왔습니다. 길까요? 맛있어요. 줄 서서 들어갑니다. 오, 도착했습니다. 오, 이렇게 가까이 보면 반다사 사진을 하나하나인데 멀리 보면 이렇게 반다 얼굴 되네요. 실제로 후보하고 쓰는 거예요? 같이 사인펜 잡히는 사육사랑 후보하고 같이 와, 우리 멤버보다 한글을 잘 쓰네요. 누군지 얘기 안 해야겠지만 글씨를 잘 쓰네요. 유명하시는 분이잖아요. 아닌가? 이거 애기 하고 오늘 체면 이거는 실제 갖고 놀았던 장난감 같이. 아, 장난감. 아, 비 뽑은 거. 아이, 아, 여기 있었네. 새 열대. 우리가 왜 물어봤지? 여기 다 와, 이 영광스러운 시간을 이제 제가 거리 걸어가겠습니다. 역시 피날레는 끝에 있습니다. 대박이다. 그게 두 개 해줬네요. 너무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더 열심히 그려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부모한테도 한국인은 좋은 추억을 만드셔서 행복하고 이거 너무 예쁜데. 이거 내 스타일인데? 이것도 내 스타일인데? 너무 좋아. 아, 이거 예쁘다. 슬기 일나고 아니지? 슬기 일나고 아닌데. 이거 너무 귀여워. 봐봐, 여기 후바우 그레시랑 이거 조작이? 아, 조작이 말고 그 후바우 화분. 여기서 식물 키우면 진짜 쭉쭉 자리겠다. 와, 레트 너무 귀엽다. 나 이거 알아. 이렇게 만드는 법을 요즘 찾고 있는데. 이거
이거다. 이거 슬기 누나 거다. 100% 저 기억나. 역시 슬기 누나 거. 나한테 자랑해야겠다. 저기 전현무 씨, 아시죠? 아~ 전현무 씨. 위에요? 네, 그 위에 이렇게 전현무 씨. 이것도 예쁘다. 이거는 드디어 우리가 만든 그림을 딴따라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텐착가님의 저작품 팬스타 01, 팬스타 02입니다. 그러니까 그때는 할땐 중국 있을 때 맞는 것 같아요. 그 팬미팅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직접 판다 보러 간 적도 있었고, 그래서 저는 그때는 중국 있을 때는 판다 직접 못 만났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 그런 걸 영감 얻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. 이거는 판다가 그러니까 애기 판다가 자기 꿈도 많고 그래서 가끔 자기는 나무 앞에 있는데 자기가 줄 모르고 어? 나는 날아다니고 있네?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린 반달의 그런 아직 세상 대해서 되게 순수한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. 두 번째 거는 아마 딱 4시쯤? 어? 잘 때 갑자기 그 대나무 그림자를 몸에서 이렇게 비춰주고 반달와 대나무를 하나가 되는 그런 순간, 그런 느낌. 그러면 항상 판다 생각하면 대나무 생각나잖아요. 그래서 그거 그 영감 얻은 것 같아요. 네. 루이 느낌 나잖아, 느낌이야. 너무 비슷한 느낌, 살짝 그렇지 않아? 좋다. 방금 제가 하우스 전체에 보고 나왔는데요. 너무 영광스럽게도 저 이렇게 그 저의 그림을 이렇게 크게 두 개를 결고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그 그림도 보면서도 사진도 찍고 자기 핸드폰 안에도 저장되는 그런 거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요. 너무 앞으로도 더 열심히 그림 그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, 그리고 해프바우도 이렇게 한국
해외에 있을 때 이렇게 행복한 시간,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저도 국바오 마음에도 되게 공감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아 장난해요. 그냥 국바오한테도 되게 어떻게 얘기하지? I'm happy for you. 계속 국바오도 계속 기억해 주세요. 허리케인 치킨 먹으면 걸리나? 이 멘트 여러분 허리케인 치킨 먹으면 이제 먹으면 돌아요. 한번 먹어보세요. 이렇게 놀러 오는 거 처음이다. 혼자. 행복. 어? 나 이거 잘해요. 미션 있어, 미션. 내가 해서 끝까지 손 안 잡을 수 있어. 한 하면서 더 세게? 그냥 내가 더 세게 하면 나는 이기는 거다. 그래서 내가 또 원할 수 있어. 시바야 나왔지? 대박 시바. 안경 한번 내볼까요? 안경. 풀 다운 유 대박. 없으신지 다시 한 번만 더 주머니 확인해 주시고요. 아무것도 없다면 라스타 레디. 오케이. 테이크. 이용하실 때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바른 자세로 움직이세요. 자, 그럼 부활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. 포즈 뭐 할래? 이거 할 수 있다. 두 번째다. 세 번째 포즈는 이거. 어, 춤추겠네요. 이젠 빡센 건가? 어, 좋아요. 승리했어요. 저 2014년에 새로운 마켓리스트 하나 들어가는 마켓리스트 하나 있어요. 그거는 바로 에블랜에서 아르바이트생 하는 팬입니다. 목적은요, 그냥 좀 재밌게 새로운 친구 좀 사귀고 좀 뭔가 인생 대사 좀 이것저것 좀 공부하기 위해서 좀 아르바이트 할 겁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진짜 올 겁니다. 네, 다음에 또 봐요. 바이바이.